여기 사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 페이지 137페이지죠.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입니다. 1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무효입니다. 2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무효죠. 3번 청약이 비진입 표시임을 알고 승낙했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진의안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요.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다. 무효죠. 우리가 목적에 관한 유효권에서 첫 번째 유효권이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5번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경우, 요게 답이네요, 그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죠. 2번 무효인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답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요. 따라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무효에서 추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 요세 가지 정도는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 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종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고요. 다른 질문도 볼까요? 일단 2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말은 추인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5번 입양 등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이 이루어진다면 소급효가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추인한 때부터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시로 소급해서 양자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1번은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이죠. 다만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3번 문제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주 반복적이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2번 단독행에 대해서는 무유행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입니다. 뭐 해설에 나와 있는데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한 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이것도 예를 들을 수 있고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유언이죠. 우리가 수업할 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전환될 수 있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인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 해설에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을, 병, 정 세 분의 자제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갑에서 을병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을병적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뭐 아버지 재산이라 그래봤자 집 한 채 밖에 없는 거 그냥 큰형님한테 몰아주자라는 의미에서 병과 정이 뭘 했냐면 상속을 포기했어요.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물론 뭐죠? 단독행위인데 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포기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로서는 뭐 했냐면 무효였어요. 그럼 이것이 아무런 문제 의미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금 병과 정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요 갑의 상속 재산을 을에게 뭐 하려고요? 몰아주려고 을병정이 협의하에 결정한 거잖아요. 따라서 상속 포기로서는 유효하지만 협의 분할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무효인 단독행위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로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단독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사례로 보통 듭니다. 일단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뭐 당연한 얘기고 4번 보시고 5번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답인데 요거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금반언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는데 요 금반언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복규를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됨에 있어서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한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는 규정은 물론 뭐죠? 강행복규고요. 강행복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뀔 수 있죠?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무효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첫째,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뭐죠? 무효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말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지급하기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됐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존재하죠?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첫째, 지정 해제죠. 방금 본 지문이네요.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죠.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경우도 있죠. 첫째,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한 경우죠.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은근히 잘 나오는 편이죠. 따라서 2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도 같은 취지죠.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개념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요.
5번 사기에 의하여 위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 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확히 맞죠. 2번 이미 대리인 행한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한다. X죠. 자, 기억나시죠? 자, 이미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해제할 수도 없다.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5점.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하고요.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6번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죠. 자, 이 법정 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법정 추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1번 같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하고요. 3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4번 법정 대리인 후견인을 말하겠죠. 친권자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요. 5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이행이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7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2번 보시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자,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8번 문제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맞죠?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권은 뭐가 되죠? 소멸돼요. 근데 문제는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표는 없다. X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이렇게 아주 개념적인 것도 잘 내는 편이고요. 또 은근히 또 잘 틀리시는 편이에요. 답은 2번이죠. 2번, 3번. 의사무능력자 행위,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다. 맞죠? 다시 말하면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4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의 행사 방법은 권리자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하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허용한다. 물론 맞는 점이죠. 5번, 미성년자의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차고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물론 맞네요. 9번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다시 말하면 상대적 무효를 찾으란 얘기인데, 기억, 의사 무능력, 니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디귿, 원시적 불능, 다 뭐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죠. 1번, 허위 표시의 무효, 미음번 비진의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고요. 비읍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을 미음 비읍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다음 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이런 것들 나오면 뭘 물어보는가 싶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5번부터 볼게요.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왜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죠.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죠. 4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고. 3번, 대리모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죠? 무효입니다. 2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것도 뭐가 되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1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고 1번만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니까 1번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개념이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이 협력 의무는 우리 판례 따른다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계약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니까요. 4번, 허가구역 지적이 계약 체계로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므로 토지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뭐까지 무효가 되죠? 건물까지 무효가 되므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거든요. 무효란 말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무효라는 말은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뭐 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뭐 할 수도 없습니까? 강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에요. 자 그럼 요거거든요. 쌍방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정적 무효니까. 따라서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는 뭐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계약 체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이 되므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요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도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겠지만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4번이 답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뭐 하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죠.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어요. 정당하죠? 정당하다는 말은 계약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정적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제는 뭐예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 해제가 된 것이니까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금을 유효한 해제는 뭐합니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이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면 쌍방이 거부한 거죠. 이때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뭐는 존재하죠?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중도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4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과 3번 다 X적이죠. 2번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X고 3번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4번이죠. 다음 중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이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는 당사자의 가상적 기사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의 일부 취소에 관하여는 일부 무효의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요. 다만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죠.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 무슨 말이죠? 불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맞겠죠. 답은 4번인데 한번 읽어보면 복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면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도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물론 요건은 똑같겠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네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하여야 하고요. 2번 취득시 완성 후 격려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해 격려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뭔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게 이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그런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는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했어요? 적극 가담을 했다면 이때는 이중 매매와 마찬가지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본 지문은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다수의 채권을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수 채권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된다. X입니다. 이건 좀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5천만 원만 갚았어요. 이렇게 5천만 원만 변제했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전액을 다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될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억 채권 중 5천만 원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을의 입장에서는 아직 얼마를 받을 채권이 있어요? 5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이 불가분성에 따라서 을의 저당권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지 뭐 반이 무효라 그래서 전부가 싹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변제될 것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는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불가분성에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다수의 채권을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된다. X.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가 강행복귀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5번 법률행위, 무효행위를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추인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번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입니다. 3번 약소고음이 무효인 경우에 차용증으로 뒤바뀐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4번 친생자 출생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인지로서 유효하거나 입양,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고요. 5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는 있죠.
이런 거안 되는 거죠. 2번은 안 되죠. 수표 어음은 그 방식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수표가 무효인데 공교롭게로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무행의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이별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2번 비밀 증서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 증서 방식에 적합한 때는 자필 증서로서 유효하고요. 3번 무효행 행위가 다른 범위 요건을 구비하였어야 되고요. 4번 불요식 행위인 경우에는 요식 행위로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 행위에서 요식 행위로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X입니다. 일단 불요식 행위가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정적 아우라가 저에게 방출되고 있죠. 무행의 전환에 대해서는 첫째, 원칙.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이든 불요식행이든 이것이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두 번째 불가능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지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음으로 작성했는데 형식과 방식을 갖추지 않아서 어음으로서 무효인 경우에 뭐로 뒤바뀌는 거는 가능하죠? 차용증으로 뒤바뀌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차용증이 작성이 됐는데 금액도 형식도 명확하지 않아서 차용증으로서 무효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입니다.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지문에서 후반부 요식행위 경우에 요식행위 전환 당연히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뭐죠?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하죠?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죠? 인지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전환될 수 있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전환되는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넘겨보시면 18번부터 이제 취소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니까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